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평범했습니다. 과학자들의 뭐 전기 같은 거 읽으면 어린 시절의 어떤 신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뭐 대단한 뭐 일화들이 있고. 네, 뭐 그런 것이 없어도 사실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도 얼마든지 그냥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 라는 면에서는 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신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신성이 죽어가면서 우주에 새로운 원소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뭐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탄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이제 초신성 폭발이고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별 내부에서 합성된 모든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요.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사실은 우주의 진화에서 별의 진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별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또 초신성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은하라든가 새로운 별의 탄생의 과정에서도 초신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성은 막대한 에너지를 우주공간에 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구조들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그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별들이 탄생할 수도 있고, 초신성의 폭발 과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주의 진화 전반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신성을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천문학은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학문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갖는 모든 종류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는 학문이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우주는 도대체 왜 생겼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겼고, 지구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은 어디에서 왔고 등등.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원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기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연구를 하는 분야가 천문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천문학의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효용성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가치에 대한 효용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만일 한국에서 천문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특히 지금까지는 주로는 백인 남자들이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마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인데, 그런 질문들을 그런 사람들한테만 들어야 한다면 뭔가 정신적으로 종속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한국 천문학자들은 또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그 규모가 미국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장차 초등학생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발견을 했네 라고 생각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뇌과학과 관련해서는 의식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과연 이 우주에서 얼마나 보편적일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만일 외계인과 컨택을 한다면 과연 외계인과 소통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항상. 근데 의식이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계인들도 세계를 인식한다면 거기엔 보편성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지역에 따른 어떤 굉장히 강한 특수성이 존재해서 우리가 혹시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진화의 방식도 좀 동일하고, 그렇다면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는 그 방식이 외계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다룰 주제는 물질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모든 원소들이 마치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거쳐왔듯이, 그런 원소들 하나하나에도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국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사물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을 들으시고 나면 단순히
우리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우주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고 있습니다.